돼지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왕 서방이 갖고 가네. 기쁨, 명예 함께 옵니다. 그런데 방에는 회방꾼이 있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56년 병신생이죠. 여기 원숭이띠. 예, 9월 운을 한번 봅시다. 이달에는 그러네. 우리가 이제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귀신도 감복하여 나한테 복을, 행운을 준다. 바로 이달은 그런 달입니다. 즉, 기쁨이라든가 경사스러운 일이 온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이제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을 하죠. 재지는 곰이 부리는데 아이 이 황금 돈은 왕서방이 갖고 가네. 즉 나는 신나게 일만 하고 뒤챙기는 건 다른 인간이 챙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인데, 항시 어떠한 대가, 지금 뭐 돈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대가는 내 주머니에 들어올 때까지는 내 돈이 아니에요. 다 남의 돈이야. 내 손에 들어와서 내 딱 줘서 내 주머니에 들 때까지는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중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달에는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혹시나 뒤통수 맞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여자한테는 조심을 해라. 지금 제가 여자한테 조심을 해라는 말은 꼭 남자가 여자한테 조심해라는 말도 되지만 여자도 여자한테 조심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배짱도 뭐 자만심도 좋지. 아유, 저 사람 멋있어. 아유, 저 사람 그냥 기분파에 딱딱딱딱 확 끄네. 이 말 듣는 거 좋은데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실수하거든. 그 신중치 못한 것이 되니까. 그리고 또한 이달에는 이제 이 가차운 사람, 내 주변에 가차운 사람과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렇게 이별한다. 이렇게 서로 이제 너가 나 갈 테니까 이런 등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 또 그리고 혹시나 또 잘못되면은 경찰서를 간다든가 뭐 이러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 미리미리 어떻든 간에 미리미리 매사에 그 유비무환이라고 하는가요? 항상 어떤 일이든 간에 낮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항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이 바로 이달이다. 이달이 좋은데 고루한 면이 좀 있네요. 자, 기쁨, 명예 함께 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에 사람이 살짝 이렇게 취하다 보면은 내 것 뺏기고 마음은 허망한 마음만 들고 이럴 수가 있죠. 자, 좋을 때일수록 항상 그 좋은 게 내 것이 되도록 신중하고 아주 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달이 그런 달이니까. 자, 우리 카드로 가서 더 좋은 어떤 얘기를 해주나 한번 봅시다. 자, 어디 봅시다. 좋은 카드가 나와서 좋은 정계가 나와야 되는데 좋아요, 구독 꾹꾹 한번 눌러주세요. 자, 어디 봅시다. 어디. 자, 여기서는 쏙 그냥 숨은 카드. 이쪽에도 이렇게 꼭 숨은 카드. 자, 여기서도 또 숨은 카드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이 카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아유, 간짜네? 자, 이 간짜는 좀 설명 좀 드려야 되겠어. 이게 계집여자에다 방패간을 쓴 건데, 자, 여자가 자기 필요할 때는 방패를 싹 던질 수가 있어. 부드러워질 수가 있죠. 그러나 자기 필요치 않으면 방패를 딱 맞고 아주 이건 뭐 철판보다도 더 강해. 그 여자의 특징입니다. 응? 온냉이 아주 정확하다.
그리고 이 글자는 계집 여자가 세 개로서 간살 간자가 똑같은 자입니다. 즉 시끄럽다, 말이 많다, 이런 것은 이제 피해야 된다, 이런 글자가 됩니다. 자, 어디 봅시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냐. 아유, 50%가 됐다는 얘기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활이에요. 활궁자. 근데 여기에 딱 화살이 꽂으면은 이게 끈다. 끌인자야. 어떤 일이든지 뭔가 다 끌어당겨서 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활만 있으니까 일단 50%만 됐다, 요런 얘기죠. 반쪽이 아직 안 된 거야 지금. 자, 어디 봅시다. 이거는 아유, 파자네. 조화로움과 화합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것은 이 파자는 깨진다는 얘기인데 돌이 있거든요. 이게 돌속자. 그 다음에 가죽 피자가 있어. 자, 가죽하고 돌하고. 자, 가죽이 딱딱한 것은 돌로 비벼서 부드럽게 합니다. 우리가 가죽하고 돌하고 더 좋은 건 뭐 그런 것도 있지. 청바지가 딱딱하잖아. 그럼 돌가루를 넣어가고 같이 기계에 돌리면 청바지가 좀 부드러워지듯이 이게 조화로움, 조화로움. 또 뭐냐, 화합, 화합. 이것이 깨진다는 겁니다. 깨질 파. 자,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이쪽에서 어디 하나 뽑아 봅시다. 이것은 아유, 불화자네. 자, 즉 불화자는 중간에 방해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냐면 이게 소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사람 인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합쳐지면은 이렇게 이게 불화자가 되는 겁니다. 즉 소인, 소인이라는 것은 장애물도 되고 그 다음에 회방꾼, 회방꾼도 되고 이런 겁니다. 이게 보기에는 불화자니까 뭐 아주 빛나면서 환하게 좋을 것 같지만은 그 내면에는 이러한 뜻이 숨어져 있다. 무언가 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뽑아보면은 어디 봅시다. 아, 이거 돼지했잖아. 의심해라.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라. 요 우리가 돼지, 이거 이제 돼지했자의 명리에서 돼지했자라고 쓰는데 요것은 현, 건물 현인, 현인이라는 거예요. 현인은 뭐냐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보다는 좀 깊고 넓고 뭐 큰 사람을 현인이라고 합니다. 이 현자는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 많이 쓰죠. 깊다, 넓다, 뭐 이런 말로 많이 쓰죠. 즉 좀 더 깊은 사람이 되고 넓은 사람이 돼서. 자, 그건 뭐예요? 함부로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지 함부로 아주 가볍게 행동하지 말라. 그래서 이걸 돼지를 갖다가, 자, 의심병 환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전체를 한번 봅시다. 전체를 보면은 필요에 의해서 여자와 같은 생각으로 또한 무언가 지금 50%만 됐고 50%가 이게 모자라는 거야. 이 활리에 화살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무언가 화합과 조화로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간에 무언가 또 나를 방해하는 회방꾼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무리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라도 의심해보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라. 신중한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참고하시고 좋은 운을 맞이하시기를 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